아이고. 시끄러워요. 아이고.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장구춤에서 노래하는 가수 박서진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세상에. 머리털 나고 이런 축제는 또 처음 봤어요.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박서진을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박서진 잘왔다 생각하시면 박수 한 번만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성산문화축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, 이런 축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랑 아이들이랑 같이 나와서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아이고, 근데 어떻게 이렇게 앞에 앉은 사람들이, 이쁜 누나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가지고 마음이 설레가지고 장구를 못 치겠네 세상에. 첫 곡으로 바보 같은 사나이 들려드리고 계속해서 제 노래를 들려드릴까 하는데, 노래 제목이 미러미러,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? 미러미러 한 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만 주세요. 더럽게 덥네요 진짜. 벌써부터 더워가지고 땀이 흘러 죽겠어요. 어떻게 진짜 힘들어 죽겠어. 내가 진짜 가수하다가 망하면 대구 와서 에어컨 장사해야겠어요.
감사합니다. 미러미러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한 곡 더 들려드릴 텐데 이번에는 한국의 남자 나무꾼 들려드릴 텐데 한국의 남자 노래할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부분이 있습니다.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한국의 남자는 여러분들이 오늘 헤이라 하지 말고 달성이 왔으니까 달성 한 번만 해주세요. 하셨어요? 연습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한국의 남자는 달성! 옳지 옳지. 아이고, 말도 잘 듣고 아직 훌. 아, 세상에. 감사합니다. 진짜, 진짜. 잠깐만 물 한잔 하시죠. 자, 야. 아, 나 근데 이번 곡은 다른 사람 필요 없고 누나를 위해서 노래를 부를게요. 야. 자,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어디 종교단체도 아니고 근데 이건 농담인데 진짜 박서진 군이 대단한 게 저도 아침마당에서도 많이 봤고 했었는데 정말 인성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니까 최고인 것 같아요. 진짜 그래요. 자, 감사합니다. 근데 여러분은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. 달섭니다. 달성하면 조집니다. 달섭니다. 네, 왜냐하면 이 이유가 있어요. 달 섭니다. 조심하세요. 자, 오늘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데 네. 덥죠? 진짜 더우시죠? 아, 더워요 여기. 근데 진짜.